정말 저도 그동안에 여러 뭐 거대 담론에 관해서 이야기도 많이 토론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정말 오늘 김용훈 교수님의 그런 통찰력과 그런 전반적으로 그리 풍부한 지식 위에서 전개되는 이런 그 담론은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또 질문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좀 궁금증을 좀 이번 기회에 좀 많이 해결했으면 싶습니다. 예, 역사 전공자인데 역사 전공자들이 모르는 부분, 정말 원형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최근에 관심 있는 게 이제 문명사이 때문에 선생님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제 걸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요, 결국은 시간과 공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3요소가 인간, 시간, 공간인데 근대 역사학이 갖고 있는 문제가 공간을 시간화했다는 게 문제라는 반성이 최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차이를 전부 시간의 순서로 환원시켰다. 그러니까 서구 중심주의죠. 이제 이 공간적 차이를 어떻게 하면 재인식하느냐. 그게 이제 에드워드 소자의 공간적 전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소자가 만든 용어가 뭐냐면 헤겔이 시대 정신을 얘기했는데 공간 정신이 있다. 이게 오늘 선생님 말씀하신 풍토하고 지정하고 상당히 유사한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시대정신이라는 것이 전형적 근대의 담론인데 시간을 통해서 역사가 하나의 방향으로 간다가 아니라 이제 포스트 모던적 방식이죠. 공간이 갖고 있는 장소성의 문제, 그것을 재인식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 말씀대로 원형이고 이게 이제 최근의 경향 중에 하나입니다. 공간적 전해라는 게 각 분야에서 있는데 그러면서 하이데거 얘기도 합니다. 하이데거도 시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선생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요. 결국은 인간 삶은 전쟁과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 담론을 주로 세력, 그러니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충돌로 보시는데 저는 이걸 문명 담론으로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축에 이제 백종강 전투, 백강 전투.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안 나와요. 근데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일본의 고대 국가 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전형적인 거고 이게 동아시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선생님은 이거를 신라 중심주의적인 신라 통일과 관계되니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일본과의 관계 속에는 전부 제외됐고 이제 이거를 이제 세력의 충돌로 이제 보시는 건데 뭐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연결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문명사 최근에 이제 문명사 얘기를 많이 이쪽으로 하신 게 김용섭 선생님 한국 문명의 전환인가 뭐 이런 책을 학술원 프로젝트로 하셨습니다. 그분 주장이 뭐냐면 제1차 문명의 전환은 고조선이 멸망하고 기자조선 되면서 중국 문명에 우리가 포섭되는 거고 제2차 문명의 전환이 이른바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근대화되는 그런 방 그러니까 문명의 담론으로 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임진왜란 같은 것도요. 어떻게 보면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의 충돌이었죠. 근데 우리는 이제 대륙 문명 끈에 있다 보니까 해양 문명이 가고 있던 이 세계사 흐름을 몰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청일 전쟁 이후에 우리의 운명이었다. 근데 이제 이 남북 분단이 됐다는 건 뭐냐면 문명의 분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대륙 문명이고 남한은 해양 문명이고 어떻게 보면 근대 이후는 해양 문명 중심으로 한국 문명이 재편성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지금에 와서 이제 중국과 이오면서 대륙 문명이 다시 일어나면서 붙는 거죠. 이 사이에서 아마 일본이 지금 나름대로 자기의 위치 갖고 있는 원형을 가지고 하려는 게 저는 아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선생님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 원형의 문제를 계속 충돌의 담론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걸 가지고 이 한국 문명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문명사적으로 우리의 선택이 뭔가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사이든 아니면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 사이든 근대 이유는 대륙 문명으로부터 해양 문명으로 이동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다시 이 또 한 번 충돌되는 상태에서
우리 원형이 선생님 말씀대로 무의식으로 있다는 걸 전제하고 어떻게 한국 문명이 나가야 될 것인가? 한번 아마 이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이 문명 그러니까 숙명, 우리 숙명론 지정학적인 거를 문명사적인 우리의 선택, 어떻게 보면 우리 팔자를 고치는 거죠. 이제 이걸로 한다면 선생님은 어떤 그 저기 해법을 얘기하실지 그게 궁금합니다. 역사는 문명사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 말하자면 헤로도토스가 처음에 그 역사는 그 문명 비경이거든요. 그렇죠. 어떠, 차라리 그 누구 역사를 하기보다도 또 그 동양에 있어서 그 사마천의 사기는 그 열전이라든가 그 흉노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은 그것도 문명사거든요. 물론 그 거기에다가 고유명사가 나오고 역사적인 전개 그 왕권의 교체 같은 기록은 있지만은 아마 처음에 역사의식은 문명의식에서 출발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문명이라는 건 무엇이냐? 비교다. 그러면 한국으로 두고 얘기를 한다면은 한국적인 그 지정학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이냐? 이게 참 우리 숙제인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용세 중립화될 수밖에 없어요. 용세 중립화되고 아세아 공동체로 만들고 북한의 비핵화를 그 3.21쟁의 하나가 돼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한국의 그 품위를, 한국의 존재를 전 세계가 인정해야 되거든요. 전 세계가 인정한단 말은 한국의 품위가 높아져야 되고 구체적으로는 국격이 높아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국격을 나타내는 상징은 무엇이냐? 나는 한국어라고 생각해요. 언어고 사고고 같고 한국의 언어에서 나타나는 행위, 외교상에서 쓰는 외교 언어의 내용 같은 거 보면은 아마 한국은 남에게 아깝다 문명국이라고 귀여움을 받는 문명국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일본하고 한국어는 같은 말입니다. 언어적으로는 나는 97%까지 기초 있지 않아 동서남북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진척에 관한 낱말 기초의 97%는 같은 언어를 가지고 심지어 수사 하나 둘 셋 열 가지 수는 한국어 일본어고 같은 언어를 가지고 그런다면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똑같아요. 같은 고리보고 교차고죠. 그 조사로 붙여가지고 하는 교차고. 그런데 한국어 일본어 비교하면 일본에는 역이 없어요. 역설이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의 역설은 그래 한국처럼 화려한 역설을 가지고 있는 언어는 나는 세계에서 드물다고 봐요. 그 왜 그렇게 역이 많으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부조리였거든. 가령 이 얘기를 한다면 춘향이가 옥에 갇힐 때 병사동안 끌고 갈 때 춘향이 오면은 어떤 말을 했을까? 그 춘향이의 상징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순왕이었다. 그렇다면 춘향이 오메가 어떤 말을 했냐? 좋게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가진 말을 해서 가진 표에서 지독한 말을 했을 겁니다. 이것이 나는 전착되어 버린 것이 아니야. 특히 우리 내 고향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전라도 사람 저 나중에 여기 참 심해요. 왜 그러냐? 부재지주한테 자꾸 착출되니까. 그 지역에 광주에 저 광주에 광주 학생 사건이 나오고 광주 사건이 나오고 동학운동이 나오고 종일난이 나오고 난이 많았다. 그건 무엇이냐? 결국 우리 한국민 전체가 왜 지금 말하자면 일본 외란이라든가 임진국 외란이라든가 저 중국으로부터 난을 파는 거 평균 이상으로 그 작지방에 욕이 많아요. 그런 곳에서 유추할 때 한국의 욕설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거기에 나왔다. 부조리한 욕설. 그러니까 나는 그 한국이 원어 생활을 하는 것, 욕설이라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한 것이 한국의 노블 저 뭐냐면 품위를 올리고 국격을 올리고 그래야만 옆에 나라도 그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가 뭐나 해도 아프리카 그런 문명국에는 문명 그 야만국에는 저들이 뭐해? 무슨 철학이 있어? 무슨 문명이 있어? 그래버리면 우리나라 중립도 안 될 겁니다. 나는 한국의 목표로 준비를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 한국의 그 언어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 얘기야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나는 문명사에서 언어 생활 운동 가지고 하나의 명령. 법에서도 이제 법철학 쪽에서 이학령 교수가 법철학 분야에서 풍토적 자연법론이라는 이론을 냈어요. 그 풍토적 자연법론이라는 것은 그 자연법이 있다면 각 나라의 그 풍속과 풍토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이제 그래서 풍토적 자연법론이라고 해서 이제 이학령 선생이 일본에서 누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걸 뭐 받아들였다는 말도 있지만 하여튼 법철학에서는 이학령 선생의 풍토적 자연법론 이걸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들었는데 그거와의 좀 연관성이 있지 않는가 선생님 보시는 이 전반적인 그 말씀이 그러니까 어떤 풍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연법 같은 것도 이제 그런 말씀과 연관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결론은 말씀 안 하시고 지금 이제 질문에 대해서 한국의 기회가 한반도 영세 중립 비핵화 동북아 공동체 이렇게 이제 지정학을 극복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영세 중립이면 스위스 같은 나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그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지 지금 국제 그 열강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영세 중립이 과연 쉽겠는가 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럼 영세 중립으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말씀을 좀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역사에 관한 지금 논쟁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선생님 지나가듯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저 역사관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의 현안으로 시끄러운데 거기에 대한 선생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본 역사는 늘 전쟁을 해왔어 커갖고 그래서 일본 서기에 이거 중요한 것은 일본 서기에 일본 국은 팔갱 이루다. 팔갱이 요거 한자어가 있습니다만은 야달자가 팔방에 힘을 내 가지고 개척을 하고 통일을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다. 일본 서기에 있어요. 일본 서기가 1720년에 써요. 그러니까 백관 총독이 끝나서 백제개혁 학자들에 의해서 써진 것이야. 우리는 좋지만은 나라를 크게 해서 일본 요도로 통일하고 나가서는 세계 통일을 한다. 그 연장선상에 정한론이 있고 달하론이 있어요. 근데 그 역사는 그러면 우리는 백관천도 이후에 어떤 그 역사를 그 국시를 가져야 홍익인가 전쟁을 안 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정반대로 민족성 형용을. 나는 그것이 저 한국과 일본의 결정적인 불행이라고. 네. 최근에 역사 문제되면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 역사라는 것은 백 사람 있으면 백 사람의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한국의 역사 하나로 통일을 한다는 것이 참 세계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가? 이거 문명권에서 하는 짓인가? 나는 좌파고 우파고 상관없이 우선 그 발산부터 지금 세계 우리 생활 수준은 저 인류지만은
어떻게 의식이 그럴 수가 있는가고 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영세 중립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영세 중립화에 지금 가능 고정 환자 이래 영세 중립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조선시대의 말기 고정 환자의 영세 중립이라는 것은 만화 같은 얘기거든요. 그때 그 고정 환자는 러시아 대사관에서 나와가지고 그 이듬해 우리는 중립한다는데 뭐고 애들이 유학생이라고 무시한 건 아니지만은 그 감산적인 얘기지 그 세계가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세 중립화를 한다면 국제 정세를 이용할 줄 알고 또 우리 위 그 지킬 영세 중립화를 지킬 무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 위 철학이라고 뭐 야 나 정말 내가 야 여기에 한국 사람이 필요한 것은 철학입니다. 그 우리가 하나로 대해서 묶어서 온다는 어떤 선택간에 그 철학을 만들어 가져야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가장 우리가 호기이기도 하고 위험한 시기인데 북한의 핵입니다. 북한은 핵은 없어져요. 아까 테러를 없애는데 전 세계의 강대국이 일지를 했습니다. 그 일지 가는 가운데 제일 위험한 것이 북한의 핵이 테러 집단에 오고 록킹이 되는 거. 그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막을 것이고 전세계가 중국부터 그것을 막을 것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세계가 콘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어요. 강대국 사이에. 근데 그 기회로 이해해서 그러면 우리가 핵을 가진 나라다. 없신다. 그러면 그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화로 표정해라. 중립으로 보장해라. 근데 그러한 나 외교를 이 능력을 우리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그 이것이 지금까지 조선왕조 말만 이래 100년 이상 지냈지만 이것이 내가 어떻게 본다면은 그 꿈과 같은 얘기 지금 현재는 좋은 얘기가 아니야. 좋은 기회가 아니야. 또 그것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한국이 존경을 받아야 돼. 스위스가 영세 중립이 혼나는 것은 스위스 사람들을 옆에 나는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게 그래. 존경을 못 하고 아프리카 통행이나 같은 것으로 본다면 우리는 영원히 안 된다. 우리 품위를 올린 것이 영세 중립하고 현실적으로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제 풍토의 영향을 받지만은 네. 민족성이라는 게 그 우리가 보면은 저 소위 해방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그 이스만 대통령의 어떤 그런 국제적인 감각 또 이런 것에 의해서 또 기독교 문화 또 포스트 컨피시니즘 이런 그 신유교주의 때문에 소위 이제 한국이나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이렇게 발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그 종교적인 이런 영향도 풍토에 못지않게 굉장히 어떤 민족성의 원형이라든지 그게 변해가고 그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그 중요한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구가 되었든 간에 우리 원형을 의식해서 그 지금 원형이 내 과거에 우리가 순명으로 지낸다는 것은 지금 어떤 순명을 우리가 지니고 있냐 그걸 같으면 조선시대의 형성된 문화의식 맞으면 동방예지국의 사상이라든가 수신체가 지구 평천하라는 그런 사상의 그것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거 의식적으로 우리가 변형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거 약점입니다. 그것을 우리 지도자가 의식으로 하면서 새로운 이 국제화 시대, 정보화 시대는 어떻게 끌고 가냐. 그리고 그 순면적으로 지닌 그 의식을 그것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예, 이번 그 한중일 3개국의 문화 운영을 풍토에 기반해서 설명하신 말씀 잘 들었고 굉장히 이제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라서 아주 그 신선했습니다. 제가 가진 의문은 저는 저 정치 철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 방식이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한 우리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개화 이전에 그 상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서양 문물이 많이 들어오고 이 급격하게 이 요즘엔 뭐 또 정보 통신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빠른 변화를 겪고 있어서 저 선생님 표현을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빌리면은 그 초기 조건이 초기 조건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원형 패러다임에 기반해서 향후 우리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동아시아 3개국을 포함해서 세계 전체가 바뀌어 나가는 그 어떤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의문이 듭니다. 일례로 영국, 프랑스, 독일 혹은 뭐 캄보디아, 태국, 뭐 그 라오스 어느 나라든지 어떤 한쪽 지역의 각각의 나라들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고유한 풍토 때문에 색다른 그 민족성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은 대개가 비슷한 어떤 제도와 정치 질서와 문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삶을 지배하는 어떤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이 더 이상은 그런 어떤 민족성에 의해서 영향을 잘 안 받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앞으로 우리나라 혹은 뭐 동아시아 3개국이 어떤 발전하는 방향에 있어서 이런 그 원형 패러다임에 기초한 민족성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같은 미국 대륙의 풍토라도 아메리카 인디언이 받은 영향하고 그라파에서 온 백인들이 받은 영향은 틀려요. 풍토는 같지만 그러니까 풍토의 영향이라는 것도 시대성이 있어요. 그 시대마다의 풍토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지금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국제화되고 존버화되고 생활의 파탄이 거의 같아집니다. 지금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그 추세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우리에게 영향으로 주어왔던 풍토의 의미는 크게 많이 달라질 거예요.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받은 순명 가운데 우리 조상이 겪었던 풍토에서 받은 영향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고 그대로 이어갈 것입니다. 아마 당분간 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미래까지도 한국 사람이 한국 언어를 포기하고 유니버설 랭귀지를 얻는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도 그럴 것입니다. 그것을 기조로 해서 각 민족의 원형으로 기조를 해서 보다 높은 문화, 최소한 대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라든 인권 사상을 보장하는 그런 문명을 구축하는 것이 고구에서 콘센서스를 얻어가는 것이 세계 문명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원형 사관에 입각한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이끌어지는 삶의 드라마는 차이가 거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차원을 달리해서 인간, 사람 그것이 다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똑같은 드라마가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신지. 6.25 사람한테 왜 같은 한국 사람이 같은 마을 사람이 조금 상대가 부자라 그러고는 잡아가지고 인민재판 걸고 죽이냐. 난 그 현장을 봤거든요. 오죽까지 같이 사는 사람이 거기에는 굉장히 시기심이 있어요. 그 시기심의 근본이 무엇이냐. 협력을 안 했던 역사입니다. 적어도 수리권을 가지고 수리시설을 만든다든가 그런 곳에서 같이 네가 필요하면은 협력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하루아침에 권력이 바뀌니까 6.25 사회이나
저는 시골 백전에서 그 안 봐야 할 것을 많이 봤어요. 네, 그 중국을 수로 그다음에 일본을 화로 표현한 거는 정의한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우리나라를 풍으로 정의한 거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교수님 그 격양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격양가를 읽으면서 그 요순 시대의 농민들이 우리는 그 너무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운 삶을 사니까 정치가 있는지 뭐 권력이 있는지 개의치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가 필요 없다는 그런 뜻으로 격양가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격양가에서 그 농민들이 격양가에서 나타나는 농민들의 사상이 그 막시즘에서 나타나는 국가가 사라진다라는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에서도 막시즘 마오이즘이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근데 교수님은 이제 격양가를 예로 드시면서 중국에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황제가 중앙에 있었다 이렇게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한국이 자연주의를 상징했어요. 우리가 수리사업을 안 했다. 가장 기본적인 그 수리사업을 많이 안 했다.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에서 총수답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 삼국 쪽에서. 그리고 뭐 한 예를 한다면 여기 있는 한강에 그 잠수교를 만드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다리는 물속에 들어온 것이죠. 왜 물속에 들어가냐, 다리가. 그것은 한국 사람의 그 풍토, 강의 성격이 평소에서는 물바닥에, 강바닥에 나와버리거든요. 그전에는 그 모래사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얕은 다리로 갈 수가 있었거든요. 정금다리 시기 발상이죠. 그 다음에 돈이 조금 생기니까 이진 다리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장인데가 돈 벌면 그때 밑에 그 뭐세요? 그 원형으로 만들고 밑에 관광상으로 돌리는 세명 공사를 했어요. 그것은 청수담 논수하고 같대요. 발상법이. 그때그때 자연의 조건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자연주의라는 거예요. 특히 신라의 그 신라의 최치원이는 그 한국의 최초의 조선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코스모폴리탱. 그 낙양에 있으면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 다르거든, 다른 사람들. 한국 사람이 자연스럽다. 한국 사람 제일 싫어온 것은 멋쩍은 것을 싫어해. 멋있다. 멋이란 것은 자연이야. 그래서 나는 그 김인우, 그 자연가는 촌사는 절로절로, 역수도 절로절로. 산절로, 물절로, 그 속에 자란 몸, 눕기도 절로 하리라. 이 절로절로, 이 바람 같은, 모시운 민족이라 해서 바람을 상징했습니다. 중국의 환제를 요청한, 어떤 제도에서 사회의 호응이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등장할 수가 없다. 중국에는 누가 되었든 간에 막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수리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 역사에 나오는 요순 임금시대, 대우공의 시대, 한결같이 수리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공의 신중국이 되어도 대나무로 만들고 그 사람들은 수리사업을 안고는 못 삽니다. 그런 권력이 필요해요. 강력한 권력이 필요해요. 환경. 그런 것이 요청해서 환제를 낫게 한 것이 아니냐. 나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환제는 필연적이었다. 신문화 창출에 우리나라가 조금 이 영향을 키워온 걸 가지고 그런 일조를 하는 방향이 훨씬 더 가상과 우리의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극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제가 외람되지만 한 말씀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그 절실한 것은 한 가지, 한반도인이 한국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위지하는, 최소한도 위지하려면 어떻게 그러시나, 최소한도 위지하는 방법. 옛날 일본이 팽창할 때는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손을 잡고 이제 항일 투쟁으로 그렇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삼국지의 그 이 정치 운행이라는 건 힘이 약한 두 나라가 손을 잡고 강한 나라를 일단 막아내는 그게 한 행태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 커버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할 그 한중일 삼국지의 정치학은 일본하고 손을 잡고 중국을 일단 견제하는 것이 이 영세 중립이라는 그 먼 이상보다는 우선 발등에 불을 끄는 방책이 아닐까 저는 평소에 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나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씁니다만 결국 우리는 미국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일본 경제 성장이라든가 그 모든 것을 이 시스템 가치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 그냥 버릴 수 없다면 미국의 미국 측이라고 이상하지만은 서구 군대주의라고 할까요? 세계에서 국제주의라고 할까? 근데 그 방향의 국제주의로밖에 갈 수가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